당신의 슈퍼스타는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아우, 정말 귀한 손님. 네, 우리 싱어송라이터 이한철님 모시고 오늘 같이 기타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야, 오늘 정말 저희가 아침에 이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게스트입니다. 저기 이한철 씨 오신대요 그래갖고 영업 씨랑 저 아침부터 대박 이거 뭐냐고 막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막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그 뭐 그 브랜드에서 이제 악기 같은 것들 워낙에 뭐 제공해주시고 그 또 리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대동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혹은 또 뭐 스타일리스트 분이나 뭐 매니저 분이나 이렇게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셨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 땀을 네. 닦으면서 혼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차량도 없이 그냥 네, 걸어왔습니다. 네, 차량도. 네. 왜냐하면 작업실이 네. 심지어 여기서 가까워서 엄청 네. 가까운 거예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네.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스타일은 뭐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동하지 않아도 네. 역시 슈퍼스타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즈비 TV 게스트 최초로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혈혈 단신으로 네, 네. 버즈비의 리뷰를 도와주러 오신 이런 게 리뷰죠. 게스트가. 그렇죠. 네, 이런 바로 게 이런 게 리뷰죠. 리뷰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로 뭔가 약간 연예인으로 오셨다기보다 리뷰어로 그냥 정말 섭외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명호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와서 인사드리자마자 우리 어렸을 때 음악 들었던 얘기 네. 군대 때 음악 들었던 얘기 맞아요. 뭐 솔로 앨범부터 예전에 불독맨션 네. 활동까지 그런 막 추억들이 저희 음악을 해오면서 가득 담겨있는 그런 음악들을 해 오셨던 뮤지션이라 더더욱이나 이 자리에서 같이 리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저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요. 팬심으로. 완전 감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팬심 진짜. 느껴지십니까? 아니, 너무 예전 얘기라서 실감이 나지 않고 더불어 아, 참 오래 했구나 라는 생각을 아, 저희 얼굴 보시고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얘네 어렸을 때부터? 이 형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 오셨고 그리고 사실 이게 특히 아티스트 계열에서 싱어송라이터 계열에서 그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트곡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정말 굴지의 히트곡을 또 하나 가지고 계시고 정말 그게 뭐 CF에 사용이 되면서 네.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쉬운 멜로디랑 그 어떤 가사가 너무 되게 좀 희망적인 가사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에 붙여도 괜찮은 그런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정말 구전동요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요즘 어린 친구들도 다 알아요. 약간 뭐 맞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뭔가 힐링의 포인트로 이게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구전동요처럼 요즘 어린애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히트곡을 보유하고 계신 네, 바로 이 리뷰를 보고 계신 10대 여러분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들어보셨죠?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이분이 만든 이분이 만든 슈퍼스타예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 뮤지션들이 지금 연초잖아요. 3월 초인데 네. 연초에 좀 스케줄이 없는 편이에요. 1월, 2월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네네. 공연도 좀 드물어지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좀 날 따뜻해지고 이제 3, 4월부터 스케줄들이 많아지고 뭐 야외에서 페스티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추운 겨울을 저작권 여론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입시철 입시철 새학기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노래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따뜻하죠. 어떤 시즌마다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래인 거잖아요. 이 노래 발매하신 2006년? 7년? 2006년이요. 6년. 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3, 4년째. 그걸 굳이 지금 없잖아. 지금 어디로 집어? 그러니까 희망을 알리는 노래 장기집권.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과 장기집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됐더라. 아, 부럽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슈퍼스타 이한철 씨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마 아티스트로 오늘 같이 이 자리에 리뷰어로 오셨는데요. 야마하에서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악기가 LL26. 네, 맞습니다. 네, LL26. 네. LL26인데 그때는 이제 그 앤썸 픽업 그런 게 약간 지금은 업계에서 좀 트렌드처럼 고사양 악기들의 앤썸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앤썸 말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그냥 그 마이크만 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약간 그 피해조 없이 그냥 마이킹만으로 네,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사운드 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 예전에 약간 그런 거 하실 때 좀 쓰고 계셨던 LL26이 네. 있고, 그리고 그 사일런트 기타. 네. 네 사일런트 기타 쓰고 계시고, 그리고 모델명은 모르지만 초고가 클래식 기타. 네, 야마하에서 좋은 악기들 받아서 연주를 하고 계신데 네. 모델명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작 무대에서 자주 쓰는 건 전 사일런트를 자주 써요. 네네네. 그 사일런트 기타가 일단 휴대가 좋고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 전용 앰프랑 딱 물렸을 때 그냥 나쁘지 않은 소리가 네,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울링 걱정도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주변에서 그냥 이한철 기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한철 네, 검색하면은 이미지에 사일런트 기타 들고 계시는 네. 네. 그 네. 이미지가 네. 엄청 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어떤 특정한 그 확률, 낮은 확률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보다 높은 확률로 나쁘지 않은 소리를 내주는 게 이게 공연자들에게 네, 얼마나 네. 중요한 포인트인지는, 특히나 그 싱어송라이터시기 때문에 그쵸, 기타 공연하거나. 연주로 기타를 막 화려하게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게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깔끔하게만 나와주면 되니까 네. 그게 훨씬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음악 스타일 자체가 스트로크를 많이 그쵸. 쓰는 편이고 16비트로 막 이렇게 리듬을 그렇죠. 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또 오히려 더 직선적이고 명료한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 하나 큰 단점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단점이다. 네. 그 이제 기타 탓을 할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들 이제 본인은 배를 좀 돌아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 이걸 가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 주변에 335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 335를. 아예 그렇습니다. 장르를 원래는 락 하시던 분인데 네. 블루스로 아예 장르를 바꾸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신데. 이제 허리 사이즈에 따라서 장르가 바뀌어 간다. 네, 그런 그게 허리 사이즈를 의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쓰고 계신 야마하 기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부터 순서대로 LJ26 AR2 모델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LJ36 AR2, 마지막 시간에 LS36 AR2 이렇게 세 개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야마하에서 용병을 보내듯이 한철 씨를 이렇게 리뷰를 하게 이쪽에 오게 했는데, 막상 리뷰하시는 새 기타 중에 보유하고 계신 기타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 주겠죠.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이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렇죠. 관계자 오셨거든요. 과장님이 리뷰보다 늦게 왔어요. 네. 진짜 이러면 안 되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한 과장님 저기 예, 오신 듯 안 오신 듯 저기서 지금 네,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뭐 또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네. 받아들이고 저희는 오늘 리뷰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J26 리뷰를 하기 전에 L 시리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가자면, 이 L 시리즈가 그 야마하의 전체적인 큰 시리즈의 궤를 갖고 있는 그런 좀 대표 시리즈죠. L, 그렇죠. L에. 그래서 A 시리즈나 네. 뭐 L 시리즈 이렇게 우리가 나오니까. 맨날 했던 게 LL을 제일 많이 했었고, 명호 씨가 실제로 갖고 계신 게 LL이고, 저도 네. 옛날에 LL을 메인으로 한동안 사용을 했었고 LL은 이제 그게 오리지널 전보입니다. 네. 야마하의 드레드넛 같이 생겼는데 제일 큰 전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드레드넛치고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오리지널 전보인데, 실제로 그 미디엄 전보보다 더 사이즈가 큽니다. 오리지널 전보가 LL이. 그다음에 LJ가 이제 실제로 뒤에 전보라는 말이 붙어서 LL보다 더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미디엄 전보예요. 미디엄 전보. 허리가 잘 녹. 네, 허리가 잘 녹해가지고 실제로는 LL이 더 음량 맞아.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보자면 LL,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전보인 LJ, 그 다음에 스몰 기타인 LS, 그 다음에 이제 X 컷어웨이가 들어가는데, X는 이제 나머지 모델명들에 다 붙어요. LLX, LJX, LSX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명을 발음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LX. 혀가 굉장히 키로해지는.
되는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컷어웨이 포함되지 않은 LJ26이고요. 예전에 LM26을 했을 때 가격대가 400만원대 맞아요. 그리고 할인 적용한 가격이 200만원대인데 역시 지금도 똑같이 40% 할인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76만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픽업이 장착돼서 나오는 모델 아니고요. 네, 26부터는 기본적으로 다 그냥 날쿠스틱으로 나왔던 그렇죠. 모델들인데 전부 다 거기다 앤썸 픽업 장착된 상태로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0만원에 권속가 276만원에 할인가 갖고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04cm, 그리고 두께 118mm에 9프렛 뒷둘레 71mm로 굉장히 컴팩트한 뒷둘레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를, 기타 무게를 한 번도 실제로 달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기타 무게가 과연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측 몇 킬로가 나가실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보통 2킬로 보통 2킬로인데 그 네, 야마는 보통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편? 2.3? 2.3. 명호 씨 한번 들어보시죠. 2.3. 2.3? 3. 2.3 비슷할 것 같아요. 2.18? 2.18? 오랜만에 감 다 떨어졌어. 감 다 떨어졌어 지금. 2.3은 아니고 2.25. 2.25. 2.25. 2.25. 좀 나가지. 2.18. 아이씨. 182530. 우와! 맞췄어. 3.33. 와! 오. 가장 근접해서 맞춰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스트로 와서 기타를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아, 예, 그렇게는 안 되고 네. 기타 기프티콘으로 저희가. 근데 저희가 예전에 그 무게 대전에서 제일 많이 받아간 분이 그 기타리스트 정성아 씨 있죠. 네. 정성아 씨가 여기 그때 리뷰하러 오셔갖고 기타를 3연속 다 무게를 제일 비슷하게 맞춰주셔가지고 그때 뭐 햄버 뭐 피자 세트 뭐 치킨 세트 뭐 이런 거 받아가고 가셨는데 한 세 개 받아간 거예요. 오늘도. 한철 씨가 많이 맞춰주실수록 저희가 좋은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는 네, 걸로 그랬어요. 작업실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한 번도 기타의 무게에 대해서 그쵸, 생각해보신 적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여기서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게 기타의 무게가 실제로 연주자에게 이 연주의 편의성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서서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어깨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네. 네. 오래 연주하시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실제로 아, 이 기타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겠거니 예측을 하라고 맞아요. 저희가 항상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공연을 한 막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몸에 부담을 주는 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일렌트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배는 깔지 언제 대신에 점프할 때 어느 정도의 높이를 늘 유지하겠다라는 아, 좋네요. 높이를 위해서. 네, 그러면은 사일런트 기타를 착용하고 계신데도 점프의 높이가 낮아지면은 최근에 좀 네,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지신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쭉 이어서 살펴볼게요. 쉐입은 미디엄 전부 쉐입에 상판 목재 솔리드 앵글만 스프루스 ARE 탑을 사용하고 있고요. 축구판에 솔리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늬 한번 볼게요. 무늬가 아주 예쁜 최고급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피니시 글로스 피니시입니다. 4개는 마호가니에 로즈우드 들어가 있는 5플라이 중간에 두 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골드 헤드머신 아주 예쁘게 빈티지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요. 너트의 본넛, 너트 너비 44mm 약간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도 적당한 사이즈로 쓰실 수 있는 44mm 너트 갖고 있고요. 지판 에보니의 지판 공유 반지름 400mm 그리고 스케일 길이 650mm 야마 스탠다드입니다. 프렛 20프렛 픽업은 에러백스 앤썸 픽업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명음 씨가 아니고 한철 씨가 스트로크 피크 사운드에서부터 바로 사운드 체크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스트로크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바삭한 그 소리 네, 많이 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좀 브릿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쳐주시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찰랑찰랑한데 네. 사운드가 찰랑찰랑한 사운드가 잘 느껴집니다. 베이스가 안, 이게 안 눌리고 같이 나와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야마하 기타들이 되게 밝은 느낌이 저는 그렇죠.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이스가 전혀 없이 네. 그냥 미만 이렇게 화사한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힘있게 밝죠? 네. 애들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사운드의 사이즈가 이렇게 좀 힘있게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럼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연주를 해주셨는데 이게 LL도 그랬었던 게 그 36이랑 26이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도 26이 사실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기타 엄청 좋다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좀 담백한 느낌도 들어요. 네네네. 보여지는 부분도. 네, 맞습니다. 36 가면 이렇게 뭐. 나 비싼 기타야. 네, 네, 좀 화려한 네, 그런 네. 치장들도 좀 네. 있고. 맞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뮤지션들은 오히려 이걸 더 그쵸.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맞아요.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담스럽지 않고 사운드적인 내실은 끌어올려진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기어도 오픈 기어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되게 매력적이죠. 좀, 맞아요. 네. 좋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맞아요. 좀. 그러니까. 되게 좀 티내지 않고 좋은 기타라 더 좋게 느껴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제임스 테일러 같은 느낌이 36이라면 아, 26은 그냥 뭐 잭 존슨 이런 느낌이 알겠습니다. 잭 존슨. 네. 어떤 느낌인지 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티나게 화려한 게 실은 아재 감성에는 훨씬 더 부합하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부 중립 상태인가요? 그러면은 하이 쪽을 살짝 한번 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우가 상당히 힘이 있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볼륨을 조금 올리면은 하이가 적어서라기보다 로우가 워낙에 힘이 좋아서 하이가 약간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하이 조금만 올려주시면 바로 팍 치고 올라오니까 사운드 세팅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핑거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이엔드라는 게 핑거에서 좀 티가 좀 많이 나요. 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맞아요. 그 마냥 밝은 게 아니고 이 26이 약간 특징인데 살짝 그 서정적인 그런 사운드들이 조금 묻어 있어요. 미들 대역에 그 뭔가 약간 이렇게 먹힌 사운드가 살짝 있는데 그 사운드들이 좀 이런 좀 고급스러운 서정성을 좀 드러내는 근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재 감성. 네. 그러니까 아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부도 좀 있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으면서 그런 위트도 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 네. 진짜로 약간 들어보기에 좀 화려하진 않고 화려하진 어느 정도의 않지만? 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추진이 있고 이제 벤치에서 내리고 이런 거. 아, 네. 뭐 어떤 감성인지 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에 좀 뭐랄까 서정성이 살아있는 하이엔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걸로 어떤 곡으로 시연을 해주실 건가요? 흘러간다라고 제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를 연주하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이렇게 핑거 스타일로 들려드렸던 예, 이 곡입니다. 네, 흘러간다.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뿅.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나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네 나의 꿈이 항해하는
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흘러간다. 네. 아니 정말 시온도 너무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그 딱 맞게. 네. 기세도 딱 저희가 맞게.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안에서 벗어나시지 않았네요. 정말 10분 동안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야 하고 바로 딱 리뷰. 제가 식당을 가더라도 네. 네, 먹을 만큼만 괜찮아. 정량 적당히 예. 남기지 않는 정량 음악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흘러가네. 흘러간다. 흘러간다. 네, 흘러간다. 네, 흘러간다. 저기 또 우리 정원 밴드곡 중에 또 지나가네가 있잖아요. 지나가네 있죠. 이게 머릿속이 섞여. 흘러가네. 지나간다. 지나간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하면서 네. 항상 이제 기타 들고 다니고 이제 여행지에서 만드는 그런 곡들이 많이 발표되는 편인데 이 네. 노래도 네. 여행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아프리카 그 여행 프레디 머큐리의 고향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 섬이거든요. 아. 그 섬에서 이렇게 배 타고 어딘가로 진짜 말 그대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문득 떠올라서 이렇게 만들게 된 그런 곡입니다. 보통 적당하게 흘러가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저 멀리 흘러가 계실 때 쓰시는 노래구나. 그렇군요. 네, 감성의 깊이가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지바르 공화국에서 작곡한 네, 흘러간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LG 26ARE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36으로 갔을 때 과연 얼만큼 더 화려해지고 얼만큼 더 고급스러워질지 그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아저씨들이 하는 리뷰인데 과연 그 감성에 잘 어우러질지 어쩔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화려한 게 그냥 뭐 화려하다는 것만으로 그냥 뭐 그냥 싫다는 게 아니고 나쁘진 않죠. 그렇죠. 네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화려함이라면 아, 그럼요. 그렇죠. 좋죠. 얼마든지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또 26과 36을 그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G 26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명음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저는 뭐랄까 생각보다 화려함도 있지만 그 담백함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넌 정말 아재 감성이구나 라고 듣겠습니다. 네, 넌 정말 아재 감성이구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LL26을 저희가 했을 때 그 LL26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서정성이 더 돋보이는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줍은 아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백 그 자체? 담백 그 자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특별히 외출을 하는데 막 그렇게 목욕을 한다든가 뭐 옷을 많이 차려입는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그냥 적당하게 빛깔이 나는 그런 외출의 모습 그런 게 빛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너무 힘준 게 아닌 그렇죠. 네, 딱 적당한 네, 적당한 그런 느낌. 담백 그 자체 네, 담백하게 딱 나와가지고 잔지바르로 가는 거죠. 그 정도 그 정도 뭐 적당히 가서. 적당히 그 아프리카로 적당히 차례가 적당히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기타 LG26 같이 보셨고요. 나쁜 놈이에요 저거. 왜요?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네, 저는 뭔가 LL에 비해서 좀 더 그 서정적인 느낌이 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LL을 쓰고 있잖아요. 네. LL을 쓰고 있는데 LL은 어떤 느낌이냐면 끝에 쨍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쨍 하고 도는 네. 소리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약간 적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들에서 이렇게 살짝 소리. 이렇게 네. 네, 죽는 소리가 네, 있어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L 하면서 앰프에서 하이 올려보자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LJ에서 하이를 올려서 그런 좀 밝은 사운드를 좀 잡아주면은 또 그것도 요거 나름대로 그 맛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들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LL인 건가요? 아니요. LL은 전부 다 전부 다 상향 그대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올라와 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약간 미는 이런 느낌. 네. 저 같은 경우는 LL26을 작업실에서 이제 주로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연하러 갈 때는 거의 사일런트니까. 네. 근데 이제 녹음할 때 그냥 써보면 특별히 EQ를 만진다거나 뭐 이펙터를 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노래를 잘 받쳐주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단 제가 기타 줄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가 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마하 기타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이 레코딩용으로 사용했을 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EQ 전체적인 고른 맞아요. EQ 딱 그 사운드가 제일 야마하의 장점인데 그게
제일 장점이고 제일 큰 단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소리가 되게 예쁘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녹음할 때 주로 이제 데모할 때 그 기타를 쓰거든요. 데모할 때 썼는데 나중에 이제 본 녹음할 때 다른 타사 브랜드의 네. 더 고가의 악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타가 그 감성이 했던 그 감성이 안 나는데 아, 그건 단순하게 어떤 소리의 퀄리티 비교라기보다는 맞아요. 기분의 비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주하기에 되게 편의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또 데모라는 좀 가벼운 마음가짐도 더해줬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데모에서 썼던 그 기타 트랙을 그냥 쓰고 맞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더 좋다기보다 더 적당한 거. 적당한 그렇지. 그 말이 맞겠다. 다음 시간에 LG36AR 이 모델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그리고 적당한보다는 이제 진짜 하이엔드로 승부하는 그 가격대거든요. 일단은 뭐 권속가가 500만 원이 넘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세계관이 열릴지 LG36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이제 할 때 네. 중간에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하기 시작하고 네. 유튜브 채널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요걸 부탁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버즈비의 큰 힘이 됩니다. 네.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어쿠스틱 타임스 이렇게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버즈비의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쿠스틱까지 선창을 해주시면 같이 타임스 요거 A예요. A. 어쿠스틱 타임즈 네 이거까지 바로 한 번에 과연 마무리를 잘 해주실 수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버즈비의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 오! 예! 완벽합니다!